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층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 것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프린트 있으세요? 집사의 생활? 이거 제가 교육할 때 한 건 아닌데, 어제 저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가 그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은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집사들의 기준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세 가지다라는 거. 뭐 무슨 학교를 나왔냐, 어디 무슨 경험이 있냐, 무슨 어디 사회에서 또 높은 직임이 있냐, 이게 아니라 세 가지. 성령이 충만한가. 이 성령이 충만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요, 그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뭐 밥 먹은 힘으로, 뭐 배워서, 뭐 어디 그냥 뭐 기분 좋아가지고 이런 기분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로는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1순위는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냐, 이게.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냐. 그리고 또 베드로 제가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은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시 잠깐 한 뭐 몇 년, 뭐 은혜 받고 몇 년, 뭐 예수 믿고 몇 년, 뭐 잠시 잠깐은 내가 또 좋아서, 뜨거워서, 기뻐서, 또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일 배우니까 또 재밌어서, 얼마든지 내가 좋아서 내 의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은 따라다닐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니까 어때요? 다시 제자들이 업으로 돌아가죠. 그 말은 뭐예요? 3년 동안 열심히 보고 배웠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야,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선교사를 나갈 때 내가 선교지에 가면 뭘 해야지? 내가 선교지에 가면 뭘 해야지? 내가 선교지에 가면 어떤 일을 해야지? 막 사역과 꿈과 그 뜻을 가지고 간대요. 근데 막상 거기서 하면 그게 자기 뜻대로 돼야 한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나는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이게 안 먹혀. 또 문화가 안 맞아. 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 가지 준비된 게 안 돼요. 그때 그 실패를 경험하고 안 되는 거를 경험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대로 일이 되지 않는구나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준비한 거, 내가 계획한 거 이거 다 안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공감대가 되고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를 기도해보고 그때 이제 기도해보면서 정말 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것들을 한번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나요? 뭐 열매가 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뭐 언어도 안 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배우려고 할 때 그때부터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 아시겠습니까? 네? 인도하시는 분.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올 안에 하나님이 정말 돌파를 주신다. 여러분, 말이 씨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말은요, 반드시 뭐가 돼요? 말이 씨가 돼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심어져가지고 열매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반대로 나쁜 말하고 저주하고 정말 에? 그러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매주 주일마다 돌파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과거에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들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뛰어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일어서고 우리가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것 또 새로운 차원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의 반복이 아니라 또 자꾸 새로운 차원에 업그레이드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말하고 돌파를 막 그렇게 외치면서 매주 설교하다 보니까 정말 돌파가 일어나요. 이제 두 달 지났잖아요. 두 달 지났는데요. 정말 제가 보면은 제 자신이 1월, 12월 달에 제 모습하고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달라요. 12월 말에 송구영 신님에 드릴 때의 제 모습과 지금 2월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내일 모레면 내일이면 마지막 두 달 뒤에 제 모습이 제가 봐도 달라요. 겉은 똑같이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르고요. 벌써 두 달 지났는데요. 제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 지나간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너무 감사해요.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막 고난도 많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에? 정말. 우리가 이번에 임직식을 하는 것도 이거 해봤어요? 에? 처음이었죠. 새 역사를 쓰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뭐 전라도 가려고 했지만은 정말 마음은 갔지만 하나님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좀 막아주신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원래 스케줄은 내가 아침에 응? 9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속초에 있어야 돼. 근데 마음에 어젯밤부터 어제 밤에 기도하고 나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지금 내가 이거 강원도 갔다 올 때 만약에 다음 주면 갔어 내가 끝났으니까. 근데 다음 주는 또 뭐야? 성경통독이야. 성경 읽어야 돼. 다음 주도 못 가. 미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교회 일을 잡아놓잖아요. 일을 잡아놓고도 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누가 이렇게 어디 뭐 가자 그러면 놀러 가자 그러면 알아서 갖게 해놓고 나 지금 오시오 성격도 어떻게 해야 되네. 어이 뭐 우리 기도해야겠네. 심지어는요 내가 막 잡아놓고 다이어리나 이렇게 핸드폰 보고 뭐 예를 들면 뭐 기도원 가기로 해놨는데 뭐 누가 뭐 그날 특별한 거 없으면 뭐 어디 가자고 해서 뭐 이렇게 오케이 해놓고 한참 지나가지고 어이 기도원 가기로 했네 미안하다고 뭐 그런 적이 많아요. 뭐 우리 교회 뭐 어디 가는 것도 교회를 제가 먼저 잡아놓고 다른 거를 잊어버리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어떤 그 이런 평안함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임원이라서 가긴 가야 되는데 뭐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 평안하죠. 오늘도 지금 아침에 그냥 이왕 평창도 못 가게 되고 뭐 광원도 못 가게 된 거야. 오늘 또 다른 목사님 전화 돌려가지고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2월 달에 어디 이제 근처 교회에서 집회했잖아요. 이걸 처음에 한번 해본 건데 너무 좋았어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매달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보니까 매주 행사가 있고 매주 막 모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이거 매달 그 뭐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저녁에 하면 모를까 한 3시 이렇게 너무 우리 교회도 지금 상황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정중히 전화를 했어요. 3월 11일 날 또 옆에 예? 저쪽에 또 구단지 쪽에 뭐 직미역 그쪽에 또 어느 교회도 이렇게 목사님들 연합 집회를 3시에 잡아놨거든요. 저는 그냥 반주예요. 근데 뭐 저 아니고도 반주할 사람 많은데 아 이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 4시 전에는 내가 안 움직인다. 예? 예? 이거 2시부터 밥 먹고 뭐 준비하고 움직이려면 그냥 밥 먹고 가기 바쁘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지방에 해보셨지만 이게 옛날 같으면은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부장들만 딱 갔죠. 나머지들은 속회하고 또 찬양연습도 하고 뭐 저녁 식사까지 했어요. 제가 없더라도 저녁 식사까지 했어요. 네. NC백화점 가서 찬양연습하고 속회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 이게 제가 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 지금 강원도 갈 때가 아니다. 내가 이게 지금 자꾸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가는데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뭐 강사로 설교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반주하는 거는 뭐 내가 아니라도 마음은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냥 다 얘기했어. 아예 그냥 내가 5시 이후로 일정 잡지 않으면 난 안 간다 이제. 아예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 주일날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아닌 경우는 5시 전까지는 내가 안 움직인다. 그냥 교회에서 4시 이후로 움직인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뭐였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제 스스로가 정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끌려가고 누가 말하면 거기에 그냥 예스맨으로 계속 그냥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저 오늘 강원도를 못 갔지만요 엄청 바빴어요. 뭐 이것저것 일 처리할 게 엄청 많더라고 교회에서. 이게 할 일이 많았고. 우리가 그 기도할 때랑 기도 안 할 때랑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루를 얘기하지만 어제 오늘을 얘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기도 안 했다라면 나는 지금 강원도 갔을 거라는 거예요. 뭐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하나님이 변화를 준다. 뭐 놀러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돌파를 향해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 이게 여러분 이번에 컬링이 난리 났죠. 그냥 전국적으로 예? 막 컬링 예? 아니 근데 그분 그 선수들이 그 올림픽 하는 기간 동안에요. 응? 그 감독이 다 뭐를 뺏어가는지 알아요? 핸드폰을? 그래서 무슨 애들이에요? 애들이에요? 무슨 애들 같은 분이야. 뭐 중고등학생 뭐 어? 우리 성현이가 좀 뭐 이렇게 시합할 때 핸드폰 가져간다 그러더라고. 감독님. 에? 근데 올림픽 선수들이면 뭐 20대잖아요. 그래도. 어? 근데 자기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TV도 안 보고요. 모든 언론과 뭐가 됐어요? 딱 단절 차단이 됐어요. 내가 그 컬링 선수 보면서요. 아. 우리가 정말 다른 거를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단 일주일이라도 여러분이 핸드폰 안 보고
일주일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만드는 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뭐 특별 기도회 뭐 이런 거 별로 제 신앙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늘 하는 게 중요한 거. 늘 평소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잘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잘하면 충분하지 뭘 또 특별 기도를 해. 근데 제가 보면요. 그거라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제가 특별 기도 안 했으면 오늘 여기 있었겠어요? 강원도 같이. 그러니까 특별 기도회를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잡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로 나를 뭐 하신다? 이끄신다. 여러분이요. 돌파를 선언하고 믿음으로 내가 여기서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싶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완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세 가지만 된다면 뭐 부흥하라고 말 안 해도 부흥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따라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세 가지만 되면 여러분 삶에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고통이 사라져요. 왜? 우리의 수준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 지방에 26개 교회죠. 제가 오늘 이제 전체 교회 그 부담금 제가 표 이렇게 또 회계 목사님이 짜라로 짜서 제가 순서를 세봤어요.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온 그 순위가 이제 경상비로 따졌을 때 보고한 걸로 했을 때 순위가 26번째 중에서 11번째더라고. 그러면 중간인가요? 중간 26에서 중간이면 13시잖아. 그렇죠? 중간에서 조금 위. 중간에서 조금 위야. 응? 여러분 응? 내년에 몇 등 안에 들까요? 한 10등 안은 그렇고 한 7등? 한 11번째인데 응? 우리 남권사님 몇 등 안에 들어야 되겠어? 응? 7등? 7등이면 럭키 세븐, 응? 응? 7등. 응? 아, 이건사님은? 응? 응. 다섯 손가락. 아, 그러면은요, 감리사님 교회를 능가해야 돼, 우리가. 응? 공항, 염창 공항, 응? 아, 거기 아, 비슷하다. 거기도 빅5에 들어가는. 아, 뭐, 아, 5위 안에 들려면요. 적어도 200명은 있어야 돼. 적어도. 응? 적어도 200명 있으면 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응? 믿음을 갖고요.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게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돌파를 하려면 따라서 돌파하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응?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돌파가 일어나. 이 돌파라는 건 뭐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햇빛이 뜨거운데 뭐예요? 돋보기로 한 곳에 모으면 뭐가 나요? 종이가 불타잖아요. 그냥 햇빛에 나갔을 때 우리는 그냥 따뜻하다 이러는데 그 햇빛을 뭐 하니까?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나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잡념, 생각 뭐 이것저것 막 그냥 에? 이 생각 저 생각 뭐 인간적인 생각 막 고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수련회를 가죠. 이 수련회를 왜 가는 거예요? 네? 이 내 인간 내 삶을 떠나서 그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 기도회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이 집중한다. 누구께?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워야 된다. 세 번째로 뭐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칭찬받는 생활. 어제 우리 프린트에 나눴습니다. 이 칭찬받는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와 사회.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가면 사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능력으로도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데 사회에 나가서는 어때요? 욕을 먹고 싸우고 사회에서는 아주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도 어때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잘해요. 밖에서는 인정받고 밖에서는 사회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반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는 실패하는 사람,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밖에서는 뭐 조그만 거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뭐 밖에서는 뭐 그냥 흠 하나 없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또 반대로 우습게 가볍게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신임과 칭찬받는 면에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때야 돼요? 동일하게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동일. 교회에서는 뭐 전사 같고 나가서는 막 싸우면 되겠어요. 저 오늘 이제 일을 하면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듣는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 교회 10년 이상 믿음 생활 했는데도요. 막 싸우고 성질 내고 막 그냥 기독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래. 아, 나 좋은데. 근데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고 20년 이상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막 싸우고 막 성질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사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반대로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고 20년 이상 다녔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불쌍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몇 년밖에 안 다녔는데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닌 사람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막 더 못됐고 막 그럴 때 그걸 보면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게 봐야 돼요. 안타깝게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오늘 열 처녀 비유를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 처녀 비유는요. 실제로 제가 볼 때 결혼식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 결혼식을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천국 잔치를 말한 거예요. 이거는요. 천국을 비유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거를 열 처녀 비유하면 결혼식을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결혼식을 말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의 어떠한 잔치를 결혼 잔치로 뭐 한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2절에 보니까 다섯은 어떻게 하고요? 미련하고. 다섯은 어때요? 슬기로워. 이 슬기롭다는 게 뭐예요? 지혜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은 뭐냐면요. 아마 기름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가는데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물론 가지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충분한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기름이 아마 있긴 있어. 그러나 잠깐 그냥 잠깐 불 붙이다가 타면 없어질 만한 그런 기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말은 뭐냐면 기름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 준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놔둬라. 그러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건 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름을 말하면 기름 안에 이미, 그러니까 등불 안에 이미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기름이 있어요. 그게 타고 있는데 슬기로운 자들은 이거 다 타면 또 기름이 부족할까봐 여분으로 기름을 또 뭐 한 거예요? 예? 준비를 해간 거예요. 운전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분들은요, 장거리 뛰기 전에 미리 기름을 만땅 넣고 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주유소가 별로,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가서 뭐 몇백 원 싸게 넣으려고, 어? 아니, 가서 넣지. 근데 가서 넣으려고 하니까 주유소가 없어. 허! 야, 막 빨간불 들어오는데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주유소가 없는 거야. 야, 그 한밤에요. 막 제주도에서 한번 그러세요. 제주도에서. 주유소 찾으려고. 아우, 주유소 그 없더라고, 동네. 막 중간에 넣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늘려니까 막 찾으러 다니는데 찾아서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 지방 주유소로도 일찍 닫아. 9시, 10시면 한국, 그러니까 서울은 뭐 12시까지 기름 넣잖아요. 그 생각하고 오다가 주유소 봤는데, 오다가 봤는데 늘려.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이게 주유소가. 그래서 여행할 때는 미리 기름을 만당 채워놔야 돼, 이게. 근데 뭐 렌트카 끌고 다니면 이제 그 기름 맞추려고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리 쓰고 뭐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뭐 그중 이제 여기 기름 있으면 이걸로 뭐 하겠지?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해요. 별도의 기름을 따로 뭐 하지? 그걸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금방 올 줄 알고. 뭐 그런데 금방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금방 안 와요. 금방 안 와요. 금방 안 오니까요. 불을 이제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니까 이제 등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가요. 꺼져가서 그때 가서 뭐를 달라 그래요? 기름을 달라. 기름을 달라.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지금 내가 준비된 거는 내가 신랑을 맞으러 내 등불을 켜야 되니까 이거 빌려주면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모자라버리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뭐 해라? 사갖고 와라. 그래서 보냈어요. 10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뭐 실제 결혼식이 이럴 일은 없죠. 근데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늘 한 사람은, 깨어있어 준비한 사람은 주님이 늦게 오셔도 늘 준비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뭐예요? 잔치를 해. 그러나 간단간단한 사람들은 그거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갔다가 천국 문이 어떻게 돼요? 닫혀버려요. 여러분 무슨 뭐 조금 늦게 가가지고 뭐 놓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응? 응? 있어요. 우리 뭐 문 닫혀버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응? 뭐 비행기라든지 뭐 기차라든지 응? 문 닫혀버려. 또 늦게 와. 늦게 와서 아 뭐 좀 더 괜찮겠지 하고 잠깐 자리 비웠는데 지나가 버려.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왔니까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사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버려요? 문이 닫혀서 열어져 안 열어져요? 안 열어져.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주지도 않았어요. 문은 닫혔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좀 하루 종일 들었는데 거기서 이 본문을 얘기한 건 아닌데 준비에 대한 제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요. 제가 오늘 회개했어요. 저도
좀 눈치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뭘 한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는 거를 보고 잘 되나 안 되나를 봤다가 그 사람이 잘 되면 그때 나도 해.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냐. 오늘 설교 들으면서 깨달았어.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있거든요. 그 구약에 지파들이 있는데 어떤 지파는 주님 말 떨어지자마자 순종해서 그냥 바로 나가요. 근데 어떤 지파는 남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이 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 땅에 들어가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어가서 괜찮게 사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려고 준비한 지파가 따로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떤 일을 하는데 딱 해야 될 걸 알면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 있고 조금 지켜보다가 남들이 하는 거를 보고 괜찮구나 문제 없겠구나 하면 어때요? 그때 가서 후발주자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저 뒤로 밀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기름 먼저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없으면 뭐예요? 그때 가서 사오면 되지. 근데 그때 가서 사오면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오늘 지혜라는 거,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처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뭐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그날과 그때. 이게 지금 뭐 우리 결혼식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가 다 신부야. 저와 여러분이 다 신부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주님이 오셔도 항상 뭐가 된 자예요? 준비된 자. 근데 지혜롭지 않은 자는 주님이 오셨을 때 왜 지금 오셨어요? 아직 지금 준비도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늘 지갑 안에는 언제든지 헌금할 준비가 돼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저도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헌금하려고 하면 뭐가 없어요? 현금이 없어. 이게 그렇다고 뭐 카드 결제로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갑에요. 늘 만 원짜리 몇 개, 5만 원짜리 한두 개는 꼭 넣어놓고 다닌대. 뭐 하려고? 헌금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그 목사님 가방 안에는 봉투 두 가지를 넣고 다닌대요. 그래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적은 금액, 뭐 얼마인지는 말하지만 적은 금액, 큰 금액, 그래서 두 가지 봉투를 가방에 꼭 넣고 다녀. 그래서 누구든지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봉투를 빼가지고 바로 준다는 거예요. 왜? 다음에 도와줄게요. 다음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라는 거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바다에 가면 파도가 오죠. 근데 그 파도를 우리가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일반적인 뭐 워터파크 가면 파도죠. 그거는 인공 파도죠. 기계로 제 시간에 딱 시간 되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바다에 그 바닷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는 그 파도를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파도는 그냥 우리가 바다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지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회라는 거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뭐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오듯이 그 기회라는 건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가 돼 있으면? 준비가 돼 있으면 뭐예요? 확 잡아. 확 잡아. 제가 우리 남권사님 때문에 이제 낚시를 알게 돼가지고 낚시를 몇 번 가보고 나서 낚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낚싯대를 하나 샀어. 몇 달 전에. 사고 나니까 안 가게 돼. 한 번도 안 가서 사고. 한 번. 그날 가고 안 갔어 아직까지. 근데 추워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가야지 한 번. 근데 사놓고 차에는 갖고 다니는데 안 갔어 한 번도. 근데 내가 차에 갖고 다니는 건 뭘까요? 에? 언제든지 그냥 에? 물만 만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던질 수 있어요. 바로 차 뒤에 그냥 먹이와 낚싯대가 한 개가 딱 있어요.
물만 있으면 바로 던질 수 있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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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막 어디 가면 제가 비디오 카메라 많이 찍잖아요. 어쩔 때 보면 카메라는 가져야 돼. 다리를 안 가져갔어. 다리를. 그럼 막 들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뭐를 갖고 다니냐. 차에다 뭐 하면 돼요? 싣고 다니면 돼. 왜요? 그러면 갑자기 카메라 필요할 때 다리는 항상 차에 있잖아요. 갖고 다녀요. 그 축구 좋아하는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트렁크에 축구하고요, 축구공하고요, 네트가 항상 준비돼 있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차에 골프채를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그냥 차에 갖다 놓고 다녀요. 무거워도 그냥. 왜요? 언제든지 그냥 뭐 할 수 있게요? 응? 나갈 수 있게. 필드 나갈 수 있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운동 추리닝 운동화를 차에 어떻게 해요? 늘 갖고 다녀요. 왜? 갑자기 경기할 때 운동을 보면 와서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차에다가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요즘 핸드폰 성경책인데 가끔도 성경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신방에 성경을 보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성경책이 필요한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을 자동차용 성경책을 하나 놔둬야 되겠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요, 장례식을 아무 때나 많이 가잖아요. 전에 교회 목사님 보면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가 항상 차에 있어요. 어디 신방 가다가도 갑자기 장례식 왔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집에 갔다 오면 못 가는데 동선이 안 맞잖아요.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가 늘 뭐예요? 차에 있어요. 그리고 무슨 예문집 있죠? 이런 거? 장례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결혼. 이게 아예 차에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방 중에 전화를 받아도 재빨리 뭐예요? 장례식 옷으로 갈아입고 예문 가지고 장례예배 조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을, 지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해결하는 거는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내일 시험 있다 그러면 다 시험 잘 봐야 돼? 안 봐야 돼? 잘 봐야 되잖아요. 내일 면접 있다 그러면 잘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 불신자나 우리는 어때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안 그래요? 뭐 내일 뭐 선 본다 그러면 불신자는 뭐 준비 안 해요? 뭐 취직한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뭐 놀아요 뭐?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 그때 준비하는 거는요, 불신자나 신자나 어때요? 똑같아요. 제가 이 교회 면접 보는 그 이력서 쓴 얘기 한번 해드렸죠? 이 교회 이력서 보내기 여기 교회가 신문에 담임 목사 뽑는다고 올라왔는데요. 그 전에 한 달 전에 저기 관악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 그 서류 넣으라고 장로님이 그 지방의 장로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일주일 한 2주 동안 그 담임 목사 지원하는 그 서류가 많아요. 뭐 설교 영상 뭐 자기소개서 뭐 그냥 이력서 해가지고 뭐 담임 목사 지원하는 서류를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넣었는데 그 교회를 보자마자 여기 교회는 내가 갈 교회가 아니라고 내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걸 만약에 그 교회를 내가 일찍 봤으면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교회를 일찍 알았더라면 준비를 안 했죠. 내가 딱 보니까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아무 교회라도 불러만 주면, 담임 목사로 불러만 주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니까 준비는 해야 되잖아 어차피. 그래서요 막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상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준비를 해서 이력서를 보냈는데 이제 그 교회 어떤 교회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는데 막 골목에 막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 그냥 골짜기. 야, 여기는 올 데가 아니다. 응? 그냥 스스로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아예 그냥 정식으로 뽑기 안 하고 주일만 담임 목사 올 수 있는, 그냥 설교만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냥 60대 그냥 나이 드신 분으로 평일에는 그냥 자기 일하고 주일만 와서 잠깐 뭐 하는 걸? 설교만 해주는 목사로 뽑기로 했다고 그러는 건 뭐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허탕친 건가요? 결과는 뭐예요? 준비는 죽어라 했는데 갔어 못 갔어요? 네? 갔어 못 갔어요? 못 간 거잖아요. 준비는 죽어라 서류 다 해놓고 뭐 다 해놨는데, 주소서 다 해놨는데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뭐가? 그러나 준비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건 무산됐어요. 근데 한 달, 한 며칠 지나서 뭐 가양지역교회 뭐 신문에 올라왔다고 목사님 지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 얘기 나온 날에 저는 저기 우리 가족끼리 모처럼 한번 저기 휴가도 못 가가지고 여름에 휴가를 못 갔어요.
겨울에 저기 휴가 가자 그래가지고요. 겨울에 그냥 뭐 3월 2월 때 어디 이게 숙소 정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교회에다가 2박 3일 얘기해 놓고. 근데 그날 아침에 나온 거야 가양제일교회. 나는 오늘 놀러 가기로 돼 있어. 근데 서류 넣으라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넣어요 못 넣어요? 넣어요. 갑자기 하루 만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미리 뭐가 돼 있어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넣으려고 그랬던 자료가.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 제목만 바꿔가지고 그냥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난 놀러 갔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까? 준비가 돼 있는 자는 기회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갑자기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 좋은 기회 막 예? 진짜 그게 왔는데 이거를 뭐예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이미 여러분이 닥친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 더 가장 먼 미래를 따지면 주님 오실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볼까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계세요? 어? 제가 요즘에요. 지금 너무 지금 약간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왠지 알아서 이번에 염창교회 갔다 왔잖아요. 염창교회 가면 저를 늘 맞이해 주는 할머니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냥 어릴 때 내가 예를 봤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염창교회 전사님 출신이잖아요. 태어날 때 저를 보셨어요. 우리 윤진아 이렇게 애들처럼 태어날 때 저를 보고 저는 이제 또 아버지 따라 개척교회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저를 아기 때 본 장로님이에요. 아 우리 목사 아기 때 봤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강서구에 왔다고 맨날 갈 때마다 저를 환영해 주는 할머니 장로님이 계셔. 심지어는 제가 거기서 사경회 할 때는 와서 제 반에 들어와서 늘 감조로. 근데 이번에 가니까 안 계셔.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데 내가 그분이요 늘 환영해주고 그런데 내가 이름을 잘 몰랐어. 이름을. 근데 보니까 이번에 사경회 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공항교회에서 안 계셨고 못 왔구나 했는데 이번에 지방인가 안 계. 나중에 보니까요. 왜냐면 시상치고 집에 갔잖아요. 추도예배를 하는데 그분 추도예배인 거야.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네. 내가 작년에 염창교회 누구 장로님 돌아가신 얘기는 내가 들었거든요. 문자가 오니까. 근데 그분이 그분인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 아들도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늘 저를 환영해주고. 근데 이번에 추도예배 때 내가 들어보니까요. 아, 추도예배도 좀 참석할 의미가 있더라고. 그 할머니 장로님이요. 돌아가시는 날도 새벽 기도 드리고요. 나가면서 전도하고요. 예? 기도하고요. 자기 할 거 다 했는데 그날 집에 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주일날 만나는데 내일 돌아가시면 얼마나 황당해요. 뭐 아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뭐 연세가 예? 뭐 30년대생이면 30년대면은 몇 세 정도 되시죠? 예? 80은 넘으신 거죠? 내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부목장님 물어봤어요. 34년, 35년 뭐 이렇게 거의 80 정정하시니까 돌아가시는 날까지요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하고요 교회를 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날 아침에도 목사님 인사하고 집에 가셨는데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 또 전에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 가보면은 뭐 원로 전도사님 돌아가셨다고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어느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또 올라와 있고 주변에 이렇게 막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좀 소원이 하나 생겼어. 내가 아는 분들은 정말 좀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담임 목사 소원이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아는 분들은 제발 뭐예요? 그냥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돌아가시면 안 돼, 그죠? 우리 살아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으신지 겨울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요. 깜짝 놀라서 이번에 내가 주일날. 아니, 나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신데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구나. 아, 몰랐구나, 나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뭐 우울증 걸렸냐고 다 정리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안 쓰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남 주세요. 그거 뭐 싸나 그거 뭐 우리 뭐 1, 2년 몇 년 지나도 안 입는 옷들 있잖아 그렇죠? 주든지 뭐 똑같은 거 여러 개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빨리 줘요. 그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뭐 남아 돌아봤자 뭐 할 거예요? 정리할 거 있으면 뭐 해야 돼? 빨리빨리 정리하고 형들 주님 오라 하시면 뭐예요? 갈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으세요? 우리 윤은비 선생님 항상 돼 있죠? 언제든지 그냥 뭐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고 그냥 우리가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문제, 뭐 눈앞에 먹고 사는 거, 눈앞에 그냥 애들 뭐, 예? 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먼저 준비하고요. 또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 준비가 되고 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깨어있으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깨어있음이라.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지금 현재 모인 인연을 보는 게 여러분 아이가 제가 보니까 저는 애가 크면 현재만 보는데요. 이미 엄마는요. 애가 지금 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이걸 먼저 보더라고. 그 엄마랑 아빠랑 달라요. 아빠는 그냥 애 현재만 보는데 엄마는 얘가 그러면 1년 뒤에 뭐 할게 어떻게 될 거고 2년 뒤에 어떻게 될 거고 그 뒤에 어떻게 될 것까지 미리 다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더라니까요,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으로서 하나님 이런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뭐 몇 명 모이는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애들이 잘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또 늘어나고 이런 어떤 부흥을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흥을 준비해달라. 부흥을 준비합시다. 부흥도 준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 기회를 잡는 거죠. 제가 뭐 월요일날도 무슨 전화 받았어요. 뭐 어떻게 검색하다 우리 교회가 나왔나 봐요. 감리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이쪽으로 마곡 쪽으로 이사 올 예정인데 예,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 설명해 달라고. 나 교회를 어떤 교회 설명해 달라는. 우리 그냥 홈페이지 가서 설교 들어보시고 교회 사진도 보고 그래. 아 홈페이지가 있어요. 아 홈페이지 있죠.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더라고. 그렇잖아요. 뭐 말로 뭐 다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가서 설교 들어보고 뭐 응? 모르죠. 뭐 언제 올지. 응?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응? 전도도 뭐예요? 우리가 새 가족을 맞을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는 거.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했으면 이 사람을 전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은요, 신랑이 늦게 올 것까지 뭐 한 거예요?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당장 뭐만 생각해요? 현재만 생각해요, 현재만.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근데 오늘 내일, 늘 오늘 내일. 그냥 오늘 끝나면 놀아. 내일 끝나고, 내일 할 거 없으면 놀아.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뭐 1년 뒤가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1년 뒤를 준비해야 돼요. 5년 뒤를 준비해야 돼요. 10년 뒤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지금 통일이 안 됐지만 통일을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북한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지금요 90년대 중반으로 식량 배급이 끊어졌대요. 그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먹을 쌀이라도 공짜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공산주의인데 지금은 쌀 주는 게 90년대 중반으로 끝났대요. 아시겠어요? 지금은요 그냥 감옥이에요. 감옥. 나가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뭐 굶어 죽는 게 다반사고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야 그냥, 예? 그냥 돈 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노동과, 예? 착취를 당하고 있대요. 중국으로 막 인신매매로 팔려가고요. 예? 북한에 자기 나라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이 북한의 이거 인권 현실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요. 지금 그 사람들의 생활이요. 노예도 아니고 이건 무슨 뭐 예? 아주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제가 보니까 여기 그냥 통일해도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가끔. 야. 아주 그냥 지금 무시무시한 지금 시대라. 우리는 이제 모르죠. 근데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같이 막 그냥 붕괴돼 버리는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교회를 보면서 미리미리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뭐 해 주신다? 알려 주신다. 할렐루야.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준비돼야 돼.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으로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기회를 붙잡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다가올 미래를 미리 생각하고 미리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잠들어 있어서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자 되지 않도록 늘 성령과 기름으로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2장